난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, 저 뭡니까? 수륙마을이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, 여기 통영해수욕장이 있는 데거든요?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, 좀 내려가야 되네요. 저쪽, 그죠? 카페. 요것만 돌면은, 저 내려가는 길이 나옵니다. 저기 보이죠? 등대낚시공원. 저쪽으로 내려가면 됩니다. 그래서 요 고개를 돌았어. 한 두 곱이, 한 200m 내려와야 되네요. 200m 내려오면은, 여 내려갑니다. 자, 여기서, 통영 낚시공원. 바다 낚시. 좀 맞죠? 오, 펜션들도 많고요. 저렇게 내려왔습니다. 한 200m쯤, 아, 수륙마을, 맞죠? 수륙마을. 수륙마을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. 시간을 안 재서 몇 분 걸리는지 모르는데, 생각보다는 멀지 않아요. 아까 그 거리가, 등산로가 길지는 않아요. 한 20분? 20분 정도 아까 거기서 걸었으면 충분히 올 수 있는 거리네요. 여기 펜션이 많죠. 자, 일단 여기서 자 한강 내려왔습니다. 요즘 멋지죠. 우리가 저번에 한번 왔는 데가 통영바다 펜션인가 여기 한번 온 것 같아요. 아, GN파크 펜션인가. 여기가 통영의 유일한 해수욕장. 물론 저 섬에 가면 해수욕장이 있긴 있어요. 근데 아, 그러고 보니 미륵도도 섬이네. 미륵도는 거의 뭐 섬이라고 볼 수 없죠. 섬과 거리가 불과 뭐 다리도 두 개에다가 해저 터널까지 있으니까 이거는 뭐 육지라고 봐야죠. 거리도 뭐 2m, 3m밖에 안 떨어졌으니까. 여기에 있는 해수욕장이죠. 수륙 해수욕장. 안 그럼 저 이제 섬에 가야 됩니다. 한산도 가거나 비진도 가면은 해수욕장이 있죠. 통영에는 미륵도를 육지라 보면은 육지에 있는 유일한 해수욕장이죠. 여기가 3층이 해안길. 3층이 해안길. 일단 여기 시작했고요. 문제가 많이 나오네. 와,
저거 촬영되고 있나? 촬영 안 된 거 아니야, 이거? 끊겼는지도 모르겠네요. 열심히 떠들었는데. 하여튼 이렇게 오면 전망대가 또 있습니다. 이렇게 가지요. 부산도 좋네요. 여기는 진짜 고사리 밭입니다. 고사리가 왜 이리 많아요? 와, 고사리 밀림이네, 밀림. 와, 고사리가 이렇게 많은 건 처음 보네. 이게 무슨 새야? 새 소리 참 특이하네. 야, 여기는 나무가 많았어. 걷기 좋네. 걷기 좋네요. 저기 3층이 해안길 건너도 좋지만 이쪽 3층로 여기도 진짜 조명을 해놓으면 정말 좋은데요, 그죠? 전기세 안 드는 LED 조명으로 해놓으면 한번 설치해놓으면 유지관리비는 적게 될 거 아닙니까? 요즘 LED가 있으니까요. 길은 좋습니다. 이 정도면 좋아요. 이 정도면 좋습니다. 저 앞에가 해바라기 전망대인데 아까 촬영을 열심히 떠들었는데 촬영이 됐는지 모르겠네. 지금 촬영되고 있나? 지금 되고 있네. 촬영 안 된 것 같아요. 내가 오면서 열심히 떠들었는데 다 날아갔네요. 내가 녹화 버튼을 안 누르고 혼자서 떠들었네. 낚싯대가 떠들어. 낚싯대 하나 들어가고 느낌 있죠. 일단 여기서 끊을까요? 일단 좀 끊겠습니다. 길은 잘 만들어뒀네요. 등산로, 관리하는 등산로 같아요. 그죠? 이거를 만들었다는 거는 관리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죠? 나무 가지치기도 얼마 전에 한 것 같고. 길은 좋아요. 길은 좋습니다. 잡목 제거도 했네요. 관리를 하고 있네. 그리고 잡목 제거를 하고 무슨 또 나무를 심는 것 같은데, 그죠? 잡목 제거를 싹 시원하게는 좋습니다. 걷기 좋아요. 뭐 이정표가 없네. 이쪽으로 가면 어디야?
아, 등산로. 저쪽으로 가면 어디지? 자, 이쪽으로 가면, 아, 저분. 아, 저분이 이쪽으로 온 것 같아요. 이쪽으로 내려가면은, 저기 같아요, 저기. 어디냐면은, 저, 한산 마리나 리조트. 그거 내려가는 길 같아요. 사람들이 많이 다녀야 길이 괜찮은데. 일단 여기까지는 길이 괜찮게 나 있는 것 같은데, 오. 오, 이거도 한번 내려가 볼만 하는데. 오늘은 안 가보겠습니다. 오늘은 해바라기 전망대로. 해바라기 전망대로. 저번에 한번 해바라기 전망대에서 작년인가? 재작년에 내가 이쪽으로 한번 가보려고. 가보려고 여기까지, 저기까지 가본 거 기억이 나냐. 그리고 이쪽으로 쭉 가면 이제 해바라기 전망대거든요. 해바라기 전망대. 이렇게 끊고요. 그죠? 해바라기 전망대 거의 다 왔죠? 그 이쪽으로 가는, 영원히 가는 길이 있거든요. 저기 이제 한산 마리나 리조트. 이쪽 길은 내가 예전에 한번 갔어요. 촬영은 안 했는데. 수륙마을 전망대. 전망대 이제 100m 가면 있죠. 여기다 가면 있습니다.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수륙. 아까 내가 그랬던 게 1.6km네요. 1.6km 그랬네요. 1.6km면은 한 16분? 100m에 1분 정도 잡으면 되거든요. 이건 1.6km면은 16분. 16분 정도 걸리죠. 자, 여기 이제 돌면은 해바라기 전망대. 해바라기 전망대까지 벌써 11분 넘었네요. 뭐 11분 넘었다. 이거 돌면 자 바다도 보이고요. 어? 저기 이제 전망대 보이죠? 아 저기 이제 등대 낚시공원도 슬쩍슬쩍 보이죠? 그 저 위에가 해바라기 전망대. 자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. 12분 다